보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감당하는 의인'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기술은 기술 문명은 당연히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대는 더 영적으로 밝아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평할 것이 많고, 불만이 많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런 문제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랑을 하면서 더 편하고, 더 성공하고 잘 되기만을 위해서 신앙한다면 우리가 실망해서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하다.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것에 은혜만 강조하고 그냥 누리는 것만 강조합니다. 마치 신앙을 오해하면 신앙을 마치 복개비 방망이나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사단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들에게 더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서 본 2장에서도 그리고 3장 앞 부분에서도 성도들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 덕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만든 이 제도 국가에 대해 그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순종하고 믿지 않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것 믿지 않는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핍박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고 세워주고 순종해서 덕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앞에서 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우리가 꼭 믿음을 지키고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고난이 더 많은데 그들에게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서도 자랑하고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인들이 선을 행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악한 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길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 중에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들에게는 나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곤면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꼭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될것 같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신앙하다가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워야 하는 우리들의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덕을 세움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악한 자나 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영광이 있는 저와 성노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인이 세워야 하는 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세상의 의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른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때 마음씨 좋고 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한 받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선한 행시를 해도 내 안에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섯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다섯 가지가 아니라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내가 행한 다섯 가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나의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을 바르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죄와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면서도 내 안에 이 죄의 세력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상처주고 다투고 싸우고 내, 나도 실망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이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의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그 상처 많은 사람, 그 죄인과 상처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면역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다른 죄인을 이제 감당 못합니다. 더 이상 상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의 모든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죄인을 내가 감당하고 다른 상처 많은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어떤 뭐 바이러스나 그런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이 시대의 세상의 죄악을 다른 죄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지금도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지금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때 다른 사람의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이상 감당 못 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의인을 향하여서 세상이 알수 없는 바로 그 의인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덕을 세워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성도들과 세워야 하는 덕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앞에서 여러 가지 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한번더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와 서로 세워야 하는 덕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도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내가 만나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죄인을 바라보던 내 눈이 바뀝니다. 아, 왜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던 내 눈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구나. 내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고집, 내 스타일. 아,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것을,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려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바로 내 자아 내가 하나님께 굴복이 돼야 됩니다. 아직 내 안에 내 주장이 살아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열 명이 만나면 열 명이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 정말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 될줄 믿습니다. 내 스타일, 내 성격, 잘한 과정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죄 문제,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 이걸 빨리 해결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계속 부딪힙니다. 사람들과 계속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부딪힌다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 아직 내 안에, 아직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상처, 이걸 감당해 주기 어려운 내 안에 아직 그 문제가 남아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함께 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같이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순종해서 같이 가다가 보면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는 내 고집이 세서 내, 내 고집 절대 못 걷지만 남과 함께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어느덧 해결이 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남들과 함께 한것 뿐인데 나중에 보면 내 자신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속한 셀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세워야 하는 덕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도를, 성도에 대한 덕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의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돕고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네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도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조건 죄를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꼭 사랑은 아닙니다. 내네 자녀를 무조건 그냥 예스만 하고, 무조건 죄를 다 덮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도울 때,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여인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제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감해 줍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내가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대로 너는 남편이 없구나. 정말 너의 인생을 보호해 줄 남편이 없는 인생이 너의 인생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제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공감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죄와 상처를 직면하게 하고 도우시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도울 때도 자매를 도울 때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되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모든 것을 덮어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극면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다시 치유받고, 믿음을,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상처와 죄로 인하여 낙담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세워야 할 덕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악인에 대해서 의인이 악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악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세상 악인에 대한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이다. 그 악인만 좋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우리가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혈과 육으로 대하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갚아, 갚아주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사단은 우리도 하여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복수하고 원한을 품고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사단 마귀도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갚아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보복, 법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단이 주는 무기, 악인이 쓰는 무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어떤 문제를 건드립니까? 나의 가장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 혈기를 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이러니까 혈기가 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시험에 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부분을 나를 건드릴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기 나의 그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자제 실패합니다. 전에도 실패하고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은혜를 쏟아 버렸는데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나도 악을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고 똑같이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이러한 계속 공격하고 넘어지는 문제.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서 이 나의 약점을 해결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그 예화를 목사님이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걸참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이 참 물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쓴 물도 그냥 안 버립니다. 이거를 설거지할 때 썼던 그 물을 그 가축들 먹이려고 물통에 담아둡니다. 구정물통이라고 말하죠. 설거지한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고춧가루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그날 먹었던 그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바닥에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통을 발로 한번 툭 차면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그 맑은 물처럼 보였던 것들이 온갖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사단은 사단이 건드리는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한 받아야 되는 약한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문제를 다음에 또 건드립니다. 마치 그 제가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병아리를 기르셨는데 그 병아리를 기름, 기르면 병아리들이 처음에 갓 부화가 되면 건강한 병아리가 있고 약한 병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병아리들이 참 그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 약한 병아리를 그냥 안 둡니다. 힘이 약하고 병든 병아리를 어떻게 알고는 다른 주변에 있는 병아리들이 그 약한 병아리의 꽁무니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피가 나고 금방 그 약한 병아리는 빨리 죽어 버립니다. 마치 사단이 그와 같이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계속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우리도 똑같이 대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 아직,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의 혈과 육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게 믿기를 우리가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치는 방법으로 용서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칠때 이것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큰두 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고난이 있지만 덕을 세우고자 할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은 말인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말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무기도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들의 이 믿음의 말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 말한 것이 열매를 맺고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지금 이 힘든 시기, 고난의 시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기를 빨리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한 나를 보기를 원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좋은 날, 형통한 나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이 말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하고 낙담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줘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하게 쓰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안 좋을 때에는 어둠에 속해 있으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의 출처, 말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선한 말이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면, 그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계속 네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나쁜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어느 더 사건을 만나면 그럴 줄 알았어. 내 안에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고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네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하나의 고울과 같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자신이 하는 말을 남의 말이 아니라 먼저 내 말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영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나의 문제, 나의 죄, 나의 상처,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아, 그 사람 안에 이런 좋은 것이 있구나. 또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아,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 받아야 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구나. 그것이 다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3장 8절에서도 말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무도 자기의 말을 그냥 함부로 내가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내 안에 죄와 상처 원망 그런 가운데 하는 그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화가 날때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의 이 말에 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독을 퍼뜨리는 겁니다. 듣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악한 말에 공격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말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서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나를 욕하고 기방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 그것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걸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그 복이 나에게 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신앙 열심히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오던 그 복이 나에게 안 돌아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악을 상대로 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믿음의 말로 축복할 때그 사람의 그 축복의 말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우리가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면 사실 내 영광을 구하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하고도 저 사람에게 미움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힘들 때 무슨 행동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나에게 습관화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습관화된 모든 이런 행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평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평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을 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미워하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그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의인 중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건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만난 바로 이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때, 고난이 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인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갚아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인을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못 되게 하려고 비방하고 욕하고 악하게 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신 악인을 바라보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 때문에 상처받고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악인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악인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인이 크게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그 사람 때문에 평생 그 상처에 매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그말 때문에 내가 평생 그냥 그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절대 망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내가 의인을 핍박하고 내가 그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의인이 피방 받을 때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이 땅이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피를 흘리면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천지 만물이 진동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신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면서 악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이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귀가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10편 34편 19절에 말씀합니다 10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악한 그 악인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한번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고난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더큰 고난을 겪고, 더큰 핍박을 받고, 더큰그 사건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악인을 상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온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어 대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 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들이 다칠까 해를 입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것이 쌓여서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이 세대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그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혈기대로, 욕심대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인을 바라보다가 세상 때문에 낙담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 의인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을 대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때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네. 세상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싸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인의 편에 서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향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해 보이지만 고난을 감당함으로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